그러면 이제 어디로 어떤 꾸러미를 넘어갈까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히트 상품이요?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뭘부터 로봇 갖고 작업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갖고 작업한 게 있었는데 로봇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로봇하고 인간하고 같이 파티를 했어요.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파티를 하기까지 그 로봇들을 다 만드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파티는 2015년 말에 했고 이제 2015년 전반적인 거기 거쳐서 이제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이제 여기 이제 이 감정소통 그러니까 이 로봇과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소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질문이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 메이커들 뭐 작업하는 작가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들었던 과정도. 이거를 약간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렇긴 한데. 다 돼지에서 돼지 머리에 이제 비는 것처럼 예, 자기 소원을 이제 집어넣으면 소원에 대한 답이 나오죠. 충전 거의 다 이제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얘기.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답이 음성을 알아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저거는. 떨어진 공간에서 이제 하나를 건드리면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이 작가의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알을 하나 집에다 두고 잘 하나는 자기가 회사에 가져가서 이렇게 만지고 서로 소통했다는 거죠. 여기 두 분이 커플이에요.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싫은 소리를 못해. 그래서 욕하는 할머니를 만들었어요.
저건 망한 거예요. 스타트만 반응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경망.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죠? 그 AI, 그거의 어떤 원형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가 제가 실패한 거고. 저 이제 표정을 읽고 같이 표정을 짓는,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하고 이제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감정 소통하는 로봇이라는 게 아무도 안 만들 때예요. 로봇, 그러면 로봇 태권브이 뭐 이런 거 주로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정성적인 로봇을 만들자고 하니까, 다들 좀 생소해했는데, 만들고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해서, 그러면 조금 더 판을 키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로봇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5마리의 로봇을 새로 이제 만들거나 거의 다 새로 만들었죠. 해서 이제 인간과 사람이 같이 파티를 인간과 로봇이 같이 파티를 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연주한 로봇 밴드고요. 아까 그 곰돌이 로봇 만드느라고 그 모터를 한세번 태워 먹었어요. 그털 때문에 이게 그안 되더라고요. 로봇이 왜 반질반질한지 알게 됐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에서 데려온 로봇 밴드예요. 얘는 지금 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티스트가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지금 발작 상태인데 좀 있으면 이제 연기가 나고 해체가 돼요. 이 로봇은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 손으로 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얘가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혼술족한테 유용하겠죠? 이건 이제 쓰레기로 만든 로봇이에요. 쓰레기들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막 스물스물 다 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로봇이. 이제 핸드폰이 옆에서 로봇으로 작용하는 거죠. 음악 소리에 까딱까딱 하기도 하고. 이제 부르면 쓰레기통이 오면 편리하겠죠, 그죠? 이거는 종이로 만든 로봇이고요. 애들하고 같이 만들어 봤어요. 얘는 사족보행하는 로봇인데, 사람이 다가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이제 그런 의자예요.
얘는 나쁜 로봇이에요. 얘는 성희롱을 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이게 레이턴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성희롱이 잘 안 됐어. 이게 보통 공장에서 쓰는 로봇 암이죠. 로봇 팔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연출했고요. 저 동행이를 이제 나와 함께 있는 푸근한 털이 많은 그런 로봇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다 모터거든요. 움직이는 게 열이 나잖아요. 그럼 어디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털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운동화에서 모터가 한 세 번을 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패니언 로봇. 이제는 그런 거, 이걸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제 꽤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혼자 사는 그 노인들, 뭐 이런 분들에게 컴패니언이 되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이 컴패니언이 되려면 말이 통해야 되더라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장난감이니까 갖고 그냥 놀고 좀 있으면 실증나서 안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봇을 만들다가 이제 로봇을 만들려면 지능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죠. 저희 여담이지만 나비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빡세서 1년 동안 막 로봇에 관한 공부하고 막 로봇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인데? 하고 인공지능을 또 그 다음부터 페이퍼 보면서 인공지능 이제 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만드는 재미로 하는데 저희 기획자나 큐레이터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좀 봤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보고 저도 뭐 저희 그 직원들도 뭐 다들 창작자 다들 처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 그때 이제 사실 딥러닝이 언제 나왔지? 2016년에 그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게 2016년 3월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에게 이제 확 그게 회자가 되는 사실 근데 저희는 인공지능을 보기 시작한 건 2014년 그보다 한 조금 빨랐어요. 한 2년 정도 앞서서 봤고 다행히 저희 인공지능 전시도 진짜 팔이 날릴 뻔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세돌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제 이 전시는 굉장히 흥행을 했던 전시입니다. 인공지능의 요점은 지금 딥러닝의 요점은 이제 패턴 인식이에요. 이제 많은 정보로 이루어진 패턴을 보고 이제 그 패턴을 사람은 이제 그렇게 빨리 한꺼번에 많이 빨리 할 수 없는데 컴퓨터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패턴을 빨리 인식한다. 이거가 차이예요. 이게 똑똑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왜 똑똑하지? 사람보다 뭐가 똑똑하지?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계산을 빨리 하는데 그전에 했던 계산 방식은 이제 다 로직이 있어서 A에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그 다음 B가 되고 그 다음은 뭐가 되고 이렇게 로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로직 안 하고 그냥 왕창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계산을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빨리 하려면 처음에는 틀리죠. 근데 이제 그걸 점점 맞는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통계학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사실은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적 계산을 빨리 하는 거를 사람보다 컴퓨터가, 컴퓨터 이제 그 프로세싱 파워가 늘어났기 때문에 빨리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여기 제 제목이, 전시 제목이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똑똑한 거, 지성이라는 게 과연 패턴을 인식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패턴 인식. 근데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상상력. 이런 거는 사실 못하죠. 컴퓨터가 상상력을 할 수 없고, 또, 무슨 그 로지컬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전혀 지금 있는 이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뭐 로보틱스 혹은 뭐 AI,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런 장난 같은 짓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갖고 놀아봐야지 이거의 한계를 보게 돼요. 한계와 본질을 조금 더 빨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 산업계에서나 혹은 리서치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이거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거는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뭐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 기술, 새로운 기술들을 뜯어볼 수 있고 이제 갖고 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했던 결과가 이제 이 인공지능 전시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SK 본사에 있는 저희 그 헤드쿼터 전시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위성 사진인데 어디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요 지역과 비슷하게 생긴 그 지형을 순식간에 이렇게 찾아다 주는 거예요. 저기를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그 한계 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지형을 찾아 주는 거다. 이거는 이제 왼쪽은 칸딘스키, 오른쪽은 브라크라는 대가의 화풍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어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오픈 소스가 돼서 많이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예술도 이렇게 창작을 할 것이다. 인간이 이제 나비를 저렇게 엉성하게 그리면, 그리고 이 모드를 어떻게 뭐 추상, 구상, 뭐 밝게, 어둡게 이런 걸 선택하면 그 수많은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이걸 이미지를 갖고 와서 순식간에 그려주는 거죠.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청소기 로봇을 해킹을 해가지고, 얘네들 원래 이제 돌아다녀요. 청소기니까 돌아다녀서 소리를 채집을 해가지고, 채집한 소리를 저기 집에, 저기 이제 서버가 들어있는 서버에다가 보내면 저기에서 이제 음악으로 변환해서, 얘네들이 이제 브레멘 악대처럼 해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에어하키인데요. 이제 로봇 이제 팔인데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얘가 처음에는 이제 잘 못해요. 지는데 점점 게임을 하면 할수록 배워서 나중에는 거의 아무도 얘를 못 이겼어요. 이제 근데 팔이 부서져가지고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Beautiful World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약간 반어법인데 쓰레기 데이터 그림들을 다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그 쓰레기 모습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거고,
저 팬다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로봇 학습 도우미예요. 영어 학습 도우미. 영어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인어공주 그 얘기를 학습을 시켜서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제 감정 표현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 인공지능은 아닌데 하여튼 취지가 좋아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트로크가 와서 반신불수가 된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개인화돼서 이렇게 재활하는 그걸 이제 게임으로 만들어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뜻을 아느냐 하는 이제 그런 테스트였었어요. LSTM이라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이제 한 30만 문장을 학습시켜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자, 아방가드가 뭐냐? 해봐.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글은 그라마는 다 맞는데 문법은 다 맞는데 뜻은 하나도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은 뜻은 몰라요. 뜻은 모르는 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인공지능 기계 학습을 시킬 때 클래시파이를 하거든요.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하는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 이 세상은 무한한데 그거를 어떻게 유한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바이어스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SF 영화인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1984년 영화를 저거는 뭐냐면 영화를 인공지능이 본 거예요. 1초에 30프레임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 너가 본 거를 도로 배탄해봐 한 거예요. 저거 이제 인공지능이 본 영화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사람은 조금 더 또렷하게 나오고 자주 안 나오는 사람은 흐릿하게 이제 이렇게 기계가 본 영화를 보여줬고 이거는 뭐 인공지능은 아니고 컴퓨터 역사에서 어떻게 인공지능까지 변천하게 됐냐는 걸 교육적으로 이제 보여준 그런 거였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 EEG를 머리에 하고서는 그 뇌파의 패턴을 측정을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파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만 측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게임은 뇌파의 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그 장치로 패턴을 추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추상적인 단어를 줘요. 뭐 인텔리전스, 파워, 러브 이런 걸 주면 뇌파를 가지고 이거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프린트아웃해서 머릿속의 생각만 가지고 실제로 물건, 사물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인공지능 작업이었고요. 너무 갑자기 많은 정보를 이렇게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불을 켜시고 괜찮으시면 이 대목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신 게 최신 작업, 히트 작업, 사연 1, 2, 3번을 다 보셨네. 자유롭게 그냥 뭐 물론 처음 오시니까 되게 뭐지? 하고 이렇게 좀 벙벙하게 있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아무 편안하게 아니면 제가 다가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희망사항 폴더가 보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럴까요? 잠깐 볼까요? 네. 오케이. 희망사항이 뭐였지? 이게 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하네요. 만인 예술가. 이게 모든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예술가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런 예술을 깨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했던 작업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예수가 전 등을 축하드립니다. 만일 몇십 작가들이 이제 예술가이 중에는 만일 예술가라는 게 어떤 사진 촬영을 하든 무슨 그림을 그리든 낙서를 하든 모든 활동이 예술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게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배드민턴 사람하고 좋아해서 내가 배드민턴 칠 때는 내가 항상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혀놓고 잘 맞고 그랬을 때 기분도 좋고 내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엄청 절대 예술가라고 느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축구 할 때 예술입니다.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할 때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쓸 때 제가 예술가라고 느낍니다. Feel the artist when I play drums because I'm a musician.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내려왔을 때 그때 아마 예술가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는 걸어다니는 예술가입니다. I'm an artist when I'm trying my very best. 저는 이벤트 예술가입니다. 저는 패션의 포인트를 잡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일상을 기록하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감성을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생활을 무대로 하는 예술가예요. 저는 아이라이너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술가인 그런 나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생각한 게 이 제9공화국이었었어요. 네, 여기. 네. 그 모두가 예술가, 그러니까 인간 안에 다 누구나 다 장착하고 있는 그 전작이네요. 인간 안에 누구나에게 있는 그 창의성을 일깨워서 진짜 누구나 다 창작하면서 나는 진짜 술을 마시는 예술가, 나는 여행을 큐레이션하는, 나는 가정을 만드는 예술가, 그래서 모든 문화 창조자들이 만드는 문화공화국을 그렇게 살 때 인간이 존엄성을 누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현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희망의 나라고 하여튼 그렇게 예, 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역시 좀 나락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강연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술에 가까운 그러한 강연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세영 강사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